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.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제 같다는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분이야말로 5.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?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.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지. 미니? 또 죽는다.